전세시장 관련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사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셋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매보다는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입주 물량까지 줄어서 봄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들의 마음이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르는 전셋값도 문제지만 그나마도 전세 물량이 없어 세입자들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7천에 있었는데 3천이 올랐어요. 한꺼번에 3천을 올리는 거예요. 조금 올려야 될것 같다고 이렇게 좀 문을 떼셨는데 그 정도 올릴 줄 몰랐어요. 이제 전세 대란이지 뭐. 전세 대란인데 전부 다 집주인들이 이제 월세를 선호하니까 전부 다 월세예요, 지금. 잠실 주공 5단지. 지난해 한바탕 전세난을 겪었는데 요즘도 전세 물량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과 몇달 사이 수천만 원씩 올랐습니다. 작년 가을에 비하자면 2, 3천만 원 올라 있는 상황인데 결국 만기 돼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더 올려주든지 반전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물량은 적어지면서 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올 봄도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렴한 전세 물건이 몰린 탓에 강북권 전셋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도 전세 물건이 없어 세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정금 같으면 날 풀리면 알아봤는데 지금 워낙 물건이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알아봐야죠. 정말 성수기에는 그나마 더 잡힌 거죠. 문제는 1, 2월 전셋값이 예년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강남권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이어진 데다 인근 중대형 단지 역시 전세 재계약 시점이 3, 4월에 집중되면서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월 신규 입주 물량도 지난해 절반 수준인 6천 가구에 그칠 전망이어서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전셋값 부담에 빚을 지고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는 등 연초부터 전세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